앞에 이렇게 큰 차가 가면은 좀 부담스럽죠. 좀 옆으로 비키고 싶어요. 비키더라도 조금 여유를 갖고서 비키는 게 좋아요. 예, 옆으로 차로 변경하더라도. 그리고 가능하면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을 좀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교차로는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요.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교차로에서 이제 이 앞에 저렇게 큰차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네, 변경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답답해서 왼쪽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런데, 에헤, 아이, 참. 요차예요, 요차. 요차는 서 있었어요. 난 노란 차 지나가면 가야지. 근데, 여태 깜빡이 켜네요. 아까는 깜빡이 안 켰어요. 요차 깜빡이 안 켜고 있다가 요차도 나 노란 차 지나가면 나도 가야지. 앞에 막혀 있으니까, 여태 깜빡이 켜면서 들어옵니다. 꽝. 이번 사고 60대 40이래요. 상대차 60, 블박차 40. 아, 보험사가 소송해서 이 사건을 60대 40으로 판정받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실이 40%인가요? 아, 이럴 때는 좀 판결문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판결문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자, 이분 지금 여기 계시면 판결문 좀 저한테 올려주세요. 언제 판결이 선고됐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항소기간이 남아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분심이 거쳐서 법원에 갔는지도 알고 싶어요. 예, 분심에서 60대 40 나와서 법원에서 똑같이 데칼코마니 판박이 판결인지도 알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60대 40 적당하다, 70대 30이다, 80대 20이다,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60대 40이라는 의견은 8%밖에 없습니다. 70대 30이 24%, 80대 20이 30%, 90대 10, 90대 10이 16%, 100대 빵이 22%. 에, 이번 사건 60대 40은 많이 억울한 것 같죠? 예, 한 80대 20을 근처에서 좀그 전후 블박차도 좀 여유를 갖고, 예, 좀 복잡하니까 여유를 갖고, 노란 차가 지나가고 좀 여유를 갖고 들어갔더라면, 저렇게 복잡할 땐 옆에서 또 들어오고 싶은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박차에도 한20%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차는 섰다가 들어왔잖아요. 정차후 출발 개념이잖아요. 정차후 출발. 예. 정차후 출발 때 보통 80대 20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서 있다가 깜빡이 안 켜고, 요 가려서 지금쯤 깜빡이 지금쯤 켰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 이때 켰는지 조금 전 켰는지 그랬겠죠. 그리고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잖아요. 60대 40이면 블박차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판결문 올려주시고, 판결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판결문 보고, 조금 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체리 쪽에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